굉장히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고양이라도 의외의 음식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먹고 있다면은요, 당연히 호기심을 보이고 먹기도 하며 우리가 실생활에서 고양이에게 해로운 줄도 모르고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럼 고양이에게 위험한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고양이가 먹으면 위험한 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운 김이나 마른 멸치, 가다랑 어포가 있습니다. 자, 뜻밖이죠? 사실 이것들은요, 고양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또 우리가 종종 간식으로 주기도 하는 이런 음식들인데요. 소량은 상관없으나 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이 먹으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식재료는요, 모두 미네랄이 굉장히 과하게 들어간 음식입니다. 조미김의 경우는 염분이 많아 고양이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또한 과다 미네랄을 가지고 있어서 방광결석이나 비뇨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요, 뭐 마른 멸치나 가다롱 어포도요, 과다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FLUTD 같은 고양이 하부유록의 증후군을 알았거나 방광염 혹은 결석을 알았던 고양이에게는요, 굉장히 안 좋은 음식에 들어갑니다. 절대 주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광어 같은 날생선, 즉 회를 주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송어, 대구, 청어, 광어, 잉어 등의 날생선은요, 오랜 기간 먹일 경우 고양이의 체내에서 비타민 B1을 과도하게 분해하여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생선류를 꼭 주고 싶다면은요, 반드시 익혀서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생선을 이용해서 만든 고양이 음식들은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제품과 생선류가요, 고양이에게 그리 좋은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릴 때 본 디즈니 만화가 각인이 되어 고양이는 우유를 좋아하고 뭐 생선은 고양이 몸에 좋다고 각인된 경우인데, 고양이에게는요, 날로 주기에는요, 그리 적절한 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용으로 나온 모든 음식에는요, 고양이에 부족한 비타민 B1이나 타우린 같은 것들이 첨가돼서 나옵니다. 오징어, 문어, 새우, 게 같은 것도요, 역시 날 것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역시 체내에서 비타민 B1을 과도하게 분해하기 때문에 체내에 비타민 B1이 부족해져서 신경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구토, 경련, 식욕 부진, 후지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고양이에게 소화하기 쉽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굳이 주시겠다면은요, 익혀서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익히면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당연히 초콜릿도 위험합니다. 초콜릿에는요, 고소한 유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고양이가 종종 호기심을 보이고 먹기도 하는 우리 사람 음식 중 하나인데요. 초콜릿에는요, 고양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알칼로이드계 각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테오브로민 같은 알칼로이드계 화학 물질은요, 대표적으로 뭐 카페인, 모르핀, 코카인, 니코틴 등에 주로 많이 함유되어 중독이나 흥분을 야기하는 물질들인데요. 주로 우리가 기호식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우리 뇌를 각성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고양이가 초콜릿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는요, 구토와 설사, 심한 위궤양을 일으키며 나아가 중추신경계와 심장을 자극해 심장마비나 호흡곤란 혹은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사실상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콜릿은 고양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아셨죠? 양파나 파, 부추, 마늘 등이 들어가는 피도 다 위험합니다. 이런 종류에는요, 알릴프로필 디설파이드라는 고양이에게는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파나 부추 같은 것들이 들어간 음식을요, 고양이가 먹는다면은요, 몸속에 적혈구를 파괴하여 혈뇨와 빈혈을 유발하고요, 또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여 황달과 심장이 빨리 뛰다가 점막이 창백해지며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음식은요, 뭐 햄버거 스테이크나 자장면의 양념, 전골, 찌개류, 고기 양파 볶음 등이 우리 사람들의 요리들이며 우리가 조금 재미삼아 준 것으로 사고가 종종 나거나 우리 음식에 고양이가 입을 대서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 음식 대부분이 이런 종류의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양이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의외로 사람용 영양제들도 위험한데요. 뭐 사람용 영양제가 더 고급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이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무분별한 영양제 사용이 고양이의 건강에도 별 도움은 안 되기도 하지만은요, 위험한 것은요, 많은 사람용 영양제들이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영양제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천연이라는 식물유래 일부 성분들은요, 고양이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양제를 사용하셔야 한다면은요, 반드시 고양이용으로 나온 영양제를 먹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양이는 웬만해서는요, 자연 추출물이나 식물유래 성분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식물유래 자연 추출물들이 고양이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도 특히 위험한데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요, 소량으로도 고양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약입니다. 혹시라도 고양이가 뭐 밤에 열이 난다고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함부로 먹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스피린 역시 고양이에겐 위험한데요. 타이레놀과 더불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해열 진통제인 아스피린은요, 적은 양으로도 고양이에게 독성작용을 나타내는 약입니다. 절대로 임의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식물 유래의 이런 약물들은요, 고양이에서 위궤양과 위출혈, 급성 간염, 구토와 복통을 보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라도 고양이가 열이 난다고 집에 있는 상비약인 아스피린을 임의로 먹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라도 임의로 먹였다면은요, 즉시 동물병원에 데려가 구토를 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 역시요, 유당 분해력이 떨어지는 고양이들에게는요, 설사의 원인이 되는 해로운 음식에 들어갑니다. 이유기가 지난 고양이에게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은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식은 아니지만은요, 뭐 백합, 아이비, 포인세티아, 국화 같은 식물 역시 고양이에게 굉장히 위험한 식물에 들어가며, 이런 식물 성분의 추출물을 사용한 대부분의 모기약과 같은 살충제 역시 고양이에겐 위험합니다. 피레스로이드와 그 성분의 유사 합성 물질인 뭐 페메트린, 피페트린 성분은요, 국화꽃에서 추출한 안전한 자연 화합 물질입니다. 하지만은요, 사람이나 강아지에게 안전한 거지 고양이에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천연, 뭐 식물 유래, 식물 성물 이 말 자체가 고양이를 죽일 수 있는 이런 말과 동일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고양이에게 위험한 음식이 많은데요, 그냥 고양이 용으로 가공된 것 외에는 안 먹이거나 안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샘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에게 위험한 음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